자, 이제 9.11월 강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1차와 2차로 나누어 보면 1차는 1에서 4회 모의평가, 2차는 5에서 10회 모의평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진행 방향은 수요일 날 10시에서 모의 평가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A형, B형을 이제 보고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수요일 날은 교과교육론과 미적분학 등을 해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나머지 과목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보게 되면 이때 문제를 A형, B형에 나와있는 교과교육론과 미적분학을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유사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물론 모의고사와 관련된 유사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이 유사 문제보다는 여기에서 나온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루게 되고,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사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그 전에 수요일날 첨삭을 해 나간 것을 기초로 해서 첨삭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첨삭에 대한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인강을 듣는 분들은 첨삭은 내가 해드리게 되는데 개인적인 상담이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첨삭하는 과정 안 했다가 첨삭 내용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거기에 첨삭하는 과정에 아마 내용을 보충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요게 걸리는 시간은, 문제와 첨삭이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보시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에서 4회까지는 무엇을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그 특정한 과목은 전 영역에 걸쳐서 시험을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를 제시를 해줘서 1에서 4회는 전 과목에 무엇을 얘기를 할 거냐면 복습 및 그 다음에 개념을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기는 하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는 영역을 좀 축소를 시켜서 전체 영역보다는 부분 영역으로 제한을 두고 여러분들이 1회, 4회를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전 과목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1, 4회의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내가 강의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 중에서 이쪽 부분에서 특별히 조금 더 약한 부분들이 있거나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념을 좀 더 강조하는 형식의 이제 시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회 때는 개인적인 점수를 부과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에는 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역별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5에서 10회는 전 영역에 걸쳐서 시험 범위 없이 이제 실제 모의고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이때 문항은 2021, 2022, 2023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주어질지, 문항수는 몇 개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해서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뭐 약간 변화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1회차 때는 현대대수학은 군을 중심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해석학은 수열 및 급수를 중심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위상수학은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미분기하학은 정치곡선,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은 신론을 중심으로 얘기가 될 건데, 여기서 항상 나올 때는
교육과정은 매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회 모의평가에서는 군과 그 다음에 환에서 시험을 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학은 연속함수와 미분 가능성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위상수학은 연속사상과 연결공간에서 중심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될 거고 미분기학은 정치곡선 그 다음에 교과경로는 신론에서 이제 출제가 될 거야. 물론 여기 플러스 교육 과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3회 모의평가 때는 환과 다항식환을 중심으로 모의평가를 내게 될 거고 해석학은 적분 가능성 이상적분 몇 급수 요거를 중심으로 모의평가를 내게 될 거고요. 위상수학은 연속사상과 긴밀공간을 중심으로 미분기학은 정치공면 교과경로는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라는 책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은 항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제수학은 체론을 중심으로 내게 될 거고 해석학 4주차에는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 위상수학은 위상적 통영 여기서 말이 위상적 통영이지 이 내용 안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상 무슨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거리 공간의 개념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기학은 정치공면 교과경로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체론을 할 때는 여기에서는 갈로와 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군의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는 이것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수열도 급수도 연속사상도 미분 가능성도 적분 가능성도 여기서 다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교과교육론 현대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미분기학 같은 경우를 정리, 교과경론을 최종 정리하자라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때 당연히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형대수학, 정수론, 복수함수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특히 여기에서 제시한 현대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미분기학, 교과경론 요로 본다면 점수가 24, 40, 52, 최소 52에서 54점 정도가 됩니다. 요 80점 만점 중에. 그래서 이 과목에서 굉장히 여기가 중요한 거기도 하고 이 안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쪽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 과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답안지가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첨삭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거냐면 내가 점수가 1점에서 4점으로 점수를 줄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안 쓰면 0점이 되겠죠. 그러면 1점을 줬다, 2점을 줬다라고 한다면 1점과 2점을 준 이유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점수를 줬는가를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3점이 나왔다. 그럼 3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점이 된 이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첨삭 과정에서 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점과 2점은 주로 무엇에서 1점과 2점이 나오는 거냐면요. 1점과 2점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문제의 이해가 올바르게 됐는데 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제시를 하게 될 거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거는 시험지를 보고 내가 유출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와는 달리 답안지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답안지에 잘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들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시간에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 시간에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느 부분을 보충해서 더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답안지만 가지고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봤던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 나갈 거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점인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때 3점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연산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연산의 오류가 나와서 3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됐냐면 이걸 갖다가 뭐 보통 논문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 결론이 조금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느냐, 이 결론이 미흡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보통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문제를 읽었을 때와 답안지를 썼을 때 생각이 불일치해서 나오는 집중력의 문제가 여기서 가장 큰 오류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개념상의 오류가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이 주로 첨삭과 상담 시간에 할 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평가는 이제 이런 데다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 방법은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수요일 날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과 교과 경론을 수요일 날은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유사 문제가 이제 첨가가 돼요. 매번 다 유사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전공 부분 해설 및 유사 문제 풀이를 하고요. 첨삭 지도 및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앞에서 말한 첨삭 지도와 상담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첨삭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4는 일부 과목에 한해서 시험 범위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 및 유사 문제 해설, 그 다음에 각 영역에 관련된 이론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1에서 4, 5에서 1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정리가 아직은 좀 덜 된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꼭 1에서 4회부터 이제 들으시는 게 좋겠고요. 나는 정리가 나름대로 잘 됐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5에서 10회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의평가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오해를 하는 거냐면, 하는 분들이 있냐면, 모의평가는 말 그대로 모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학설이라든지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그러한 시간도 여기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또 내 생각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의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각 그 A형 90분, B형 90분인데 90분 동안 내 생각이 얼마만큼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타 그 궁금한 점이 이렇게 있으시면 직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816-2030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 관련된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3489-950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개인적인 연락처는 지금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요. DKDKHL 이메일 주소니까 여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일단 문의를 주시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연락처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게 될 겁니다. 연락처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내가 연락을 안 드렸으니까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너무 길게 가면은 좀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 시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